스펙도 똑같고 뭐 얼굴도 비슷하고 막 다 똑같아. 근데 한 여자는 남자가 있고 한 여자는 남자가 없어. 누가 더 우월해? 있는 거죠.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이 여자는 우월해진다고 생각해. 자, 뭐가 고민이야? 저는 그 원래 이제 수행 시작할 때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이제 그렇게 뭐 버림도 받고 이러면서 제가 살면서 지금 몸이 제일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오른쪽으로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프고 막 전시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막 온몸에 막 근육까지 다 아파지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뭐 잡고 이렇게 해도 계속 몸에 통증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거 좋은 거야. 네가 버린 아픔이 다 올라와서 지금 나가는 거야. 느껴 그 통증을. 온몸에 그 통증이 있지. 네. 딱 느껴. 그 아픔을 네. 네가 자꾸 싸우면서 이거 안 아파야 정상이고 안 아픈 게 좋은 거라고. 안 돼 안 돼. 아픔을 느껴야 이게 나갈 거 아니야. 인정해줘야 그치? 아픈 연경이 나가지. 이걸 안 나가면 어때? 이게 늙어서 가해자가 돼서 암도 생기고 하는 거야, 그치? 이 아픔이 납니다. 납니다. 이 아픔이 납니다. 납니다. 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프면 죽는다고. 아픈 것은 죽음이라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죽을까봐 아프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접니다. 아픔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서 아픔에 집착하며 하나 되어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아픔이 납니다. 이 아픔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픔이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아픔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요. 아픔을 느끼면 죽을까봐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아픔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요. 아픔을 딱 느끼면서 앞으로 넌 지금 아픔이 올라오면 두렵다고 하면서 안 느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느껴. 그런 다음에 그냥 느끼면 못 느껴. 너무 무서우니까 그치? 표현해야 돼. 이렇게 애기가 돼서 너무 무서워요. 죽을까봐 이 아픔이 무서워. 이렇게 표현해.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돼. 아픔을 딱 느끼면 그걸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 느껴지지? 이때 아픔이 쫙 나가는 거야. 자, 봐. 너도 이랑 똑같아. 너는 여자가 열등해, 남자가 열등해. 여자. 그렇지. 얘는 이랑 거꾸로 무조건 남자는 우월해. 그치? 근데 엄마가 좀 약간 더 이렇게 야무지게 우월하게 하셨긴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졌어, 이겼어? 마음에선 진 것 같아요. 엄마가 남존여비가 심하지? 그럴 것 같아.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마음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보고 똑같이 받은 거야. 그래서 너도 자꾸 남자를 사귀려고 하고, 그치? 남자를 가지려고 하는 게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혼자 있으면 나는 여자 열등이야. 근데 남자가 있으면 뭔가 너 똑같은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남자가 있어. 스펙도 똑같고 뭐 얼굴도 비슷하고 막 다 똑같아. 근데 한 여자는 남자가 있고 한 여자는 남자가 없어. 누가 더 우월해? 있는 있는 거죠.
왜 여자는 다 열등해. 하지만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이 여자는 우월해진다고 생각해. 그 똑같은 성살기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남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여자가 달라지나? 그 여자가 그 여자야. 똘똘한 여자는 남자가 있어도 똘똘해 없어도 똘똘해. 똑같은 건데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여자는 열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다고 남자는 우월하다고 날마다 남자에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열등한 여자 아기 마음이 납니다. 열등한 여자 아기 마음이 그렇게 본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있어야 내가 열등히 무시 안 당한다고 느껴. 남자가 있으면 너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없을 때는 무시당할까 봐 되게 두려워. 따라해봐. 남자가 없다고. 무시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히 아기 마음이. 바로 납니다. 남자를 보면 무시당할까 봐 여자라고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그 아기가 네. 집착하는 거야. 남자한테 참. 그치? 네. 그래서 너도 이랑 똑같이 호구야 너 여자. 가면서 남자를 누구로 하나. 자 가면서 확신이 일로 나. 자 네가 조건을 얘기해 얘한테. 같이 사귀고 사랑해주고 결혼까지 가려면 이런 여자야 된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좀 과격한 조건 내가 쟤한테 내세웠던 조건 같은 걸 한번 얘기해봐. 얘기를 해봐. 이런 여자야 된다. 네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나 잘 봐. 아 저는 그 애를 많이 낳아야 돼. 해줄 수 있어? 진짜? 그럼 얘 갈 건데? 근데 헤어질 자신 있어? 이게 아무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올라와 안 올라와? 애를 많이 못 낳으면 어쩔 수 없죠. 네 마음을 잘 봐.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네. 마음 말고 두려움이 올라오는지 봐. 거절하면 버림받을 거야. 네 여자가. 남자에 집착하는 여자가 버림받아야 돼. 사랑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어. 그렇지. 그럼 한번 대답해봐. 낳아준다고 해봐. 낳아줄게. 많이 낳아줄게. 아 그래요? 아 저는 기본 6명 보고 싶어. 한 3명 정도.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6명 아니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지. 버리려고 하니까 네가 네. 벌써 싫어. 분명히 싫지. 6명 뭐 3명도 싫어 살지. 근데 벌써 아우 됐어요. 딱 이래야 되는데 벌써 얘를 버리고 그래 가세요 이러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올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집착하는 거야. 그 여자야. 너랑 다르지. 네 생각과 머리 생각과 다르잖아. 다시 이제 잘 보면서 조건을 다시 얘기해봐. 저는 그 일하는 여자가 좋거든요. 저 일하고 일하면서 어 그 자식도 키우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다른 조건 내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좀 제사가 많아요. 네. 저희 종가집 얼마나 많나요? 한 달에 한 3번, 4번 정도. 네. 꾸준하게 그냥 또 명절 때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또 3, 4번 저희 그 부모님들이랑 저쪽에 어른들 이제 인사 다니고 버리고 싶은 아 그러니까 버리고 싶다기보다 뭐 그러니까 버리고 싶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타협해서 왜 사람 붙들고는 있고 싶어. 그러니까 그 집착이잖아. 그러니까 타협해서 붙들어지는 문제야. 조건이 안 맞지 그치? 헤어져야 되지 그치? 근데 못 헤어지는 거야. 두렵지 이렇게 집착하는 게 느껴지잖아. 불행의 씨앗이지 이제 이게 맞춰서 살라는 게 이게 돼?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건 집착인데 이때 사랑으로 느껴 이거를. 잘 봐. 집착이잖아. 네. 사랑이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들어봐. 대부분 이거를 집착을 인식을 못하는 게 현대인은 사랑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잡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무리한 걸 타협해서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자꾸 잡고 그게 집착이야. 아까. 알아들어? 그거 남자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너는 또 조금 사랑 주면 그거 받아서 걔가 사랑을 먹어. 걔가 좋으니까 버림받으면 싫고 사랑받는 건 좋으니까 걔가 거기 집착하는 거야. 걔가 그게 성에 대한 집착이야. 남자가 더 우월해서 남자 없이는 나는 너무 열등한 여자고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여자들이 옛날 엄마들이 그랬어. 우리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옆집 남자가 자기를 무시한대. 그래서 엄마를 왜? 그랬더니 남편 없다고. 어떻게 무시했는데 쓰레기 보고 버리고 가면서 뭐 이상하게 쳐다봤다나 자기를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야. 그 여자가 느끼는 마음이야. 알겠어 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상대한테 끌려가면서 들어주게 돼. 지금 살고 있는데도 저 빼고 다 남자가 있는 여자들이 다 옆집이거든요. 볼 때마다 항상 되게 열등감을 엄청. 그럼 그 열등감이 너가 아닌 거야. 그 애긴 거야. 네 속에 그 남자 있는 여자는 우월하다고 그걸 남자를 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 아기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아, 내 아기 마음이 느끼는구나 하고 딱 느껴줘야 되는데 너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열등감 버리는 거야. 버리니까 열등감이 계속 세지면서 이게 진짜 너라고 느껴지면서 나도 남자 잡아야지. 그럼 어떤 남자가 오느냐? 가해자가 오는 거지. 그 집착이 가해자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저 가기처럼 호구가 되는 거야. 이제 여자 가해자 만나 너는 남자 가해자를 만나서 되게 뺏기고 아프게 사는 거야. 알아듣나? 네 주장도 막 못하면서. 이제 이해되지? 남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여자는 열등하다는 관념을 붙잡고 있는 관념을 붙잡고 있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나는 여자라고 나는 여자라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남자 없는 여자라서. 남자 없는 여자. 더 열등하다고. 더 열등하다. 자기를 수치주는.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남자 없는. 남자 없는. 여자의 아픔이. 여자의 아픔이. 열등이의 아픔이. 열등이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 아픔 보지 않으려고. 그 아픔 보지 않으려고. 남자에게, 남자에게 집착했습니다.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의 가해자가 그 집착의 가해자가 나인 줄 모르고 나인 줄 모르고 집착이 가해자인 줄 모르고 집착이 가해자인 줄 모르고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착각해서 가해자를 버려서 가해자를 버려 날마다 날마다 나를 가해하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를 가해자를 밖에서 만났습니다. 밖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여길 소중하게 여길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여자는 열등하다고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다고 남자는 우월하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수치주고 수치주고 뺏는 뺏는 가해자를 가해자를 남자로 만났습니다. 남자로 만났습니다. 이 아기 마음을 이 아기 마음을 이 아픔이 두려워서 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을 벌벌 떠는 아기 마음 나라고 인정하지 못해서 나라고 인정하지 못해 나를 가해하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남존 여비에 남존 여비에 열등이 약자 마음이 열등이 약자 마음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해야 네가 여존 남비 그 마음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네 아픔은 뭐냐면 조상 중에 남자가 없이 살아갖고 네. 무시당한 여자가 많거든. 네. 그리고 남의 남자 뺏으려고 하다가 죽인다고 이런 네. 여자도 많으니까 그 버림받은 아픔, 여자 남자 없는 여자의 아픔 네. 너무 많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지금 네 몸에 있는 이 아픔이 몸이 아픈 게 아니야. 그걸 다 버린 거야. 날마다 남자한테 버림받을 때마다 그 여자의 아픔 버리고 지금도 봐. 옆집 여자들이 다 남자가 있어. 그거 볼 때마다 열등이 아픔이 올라와. 그것도 버려. 그러니까 그게 몸의 아픔처럼 올라와. 그럼 또 그게 두려워. 그거는 버림받은 여자 아픔. 네가 지금 혼자 있는 버림받은 여자잖아. 그 여자의 아픔 보면 두려움이거든.
그냥 팍 느껴지고 두려움을 느껴주면 나간다고. 그러면 점점 열등이도 떨어져.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마음의 아픔을 다 버려서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돼버린 거예요. 알아들어 우리 애기?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여자는 열등해서 여자는 열등해서 남자 없이 못 산다고 남자 없이 못 산다고 두려워 벌벌 떨며 두려워 벌벌 떨며 남자에 집착하는 남자에 집착하는 열등이 아기 마음이 열등이 아기 마음 여자 마음이 여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남자에 집착하는 남자에 집착하는 이 아기 마음을 이 아기 마음을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나를 소중히 여기 귀인을 만나지 못하고 귀인을 만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수치주고 수치주고 뺏는 가해자만 뺏는 가해자만 만나서 만나서 현경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열등이 아기가 납니다. 열등이 아기가 납니다. 이제 좀 이해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잘 됐어. 우연이 아니야. 네가 그 마음 하도 버리니까 여자 없는 남자 없는 여자의 아픔을 버리고 그거 보는 게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버리니까 옆집에 다 있는 거야. 인사도 해 아예. 그 인사하면서 아우 잘 생기셨네요. 남자분 이렇게도 해주고 막 느껴 아낌없이. 혼자 사는 거 들킬까 봐 되게 두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격 당할까 봐도 두렵고.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아기 마음이야. 그 아기 마음을 너라고 자꾸 인정해주면서 이 마음을 분리해야 돼. 알겠어? 그 아기가 느끼는 마음. 남자 없는 여자라고. 누가 수치주고 날 공격할까 봐. 그걸 너무 많이 버린 거지, 그치? 옛날 조선시대 여자 마음이 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남자를 보호자라고 생각하는데 보호자가 아니야. 남자가 가해자로 항상 네 인생에 작용한 게 그 아기가 그러니까. 그 아기 마음 인정해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되는 날 너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남자가 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아. 왜 그러냐. 이제까지 맨날 버림받은 아픔만 조상 대대로 느꼈지. 10대, 20대.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부가 뭔지 알아? 이렇게 다 빼앗긴 여자의 아픔을 다 인정해주면 그게 저축인 거야. 그러니까 아픔을 인정 안 해주고 죽으면 아픔만 죽사하게 느끼다 죽는 거야 인생에서. 근데 이렇게 마음을 인정해주면 저축한 거야 10대 이상은. 그러면 이제 내가 빼앗긴 그 사랑이 다 오지. 남자한테 사랑을 무지 받게 되는 거야. 남자한테 사랑을 빼앗겨서 이렇게 아픈 여자는 남자한테 엄청 사랑받는 축복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걸 다 청산하면. 이해돼요? 근데 청산하면 나이 너무 많아져. 야 아가 참 이상해. 젊으면 젊은 남자가 있지만 나이 먹으면 그 또래 남자가 항상 있지. 너는 그러면 무조건 젊은 남자가 젊었을 때 젊은 남자 만나도 너를 무시하고 수치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 조금 나이 들어도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나이 있어도 그 연령대로. 그럼 되잖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혼자 살아도 돼. 늙어서 있어줘야 되는 거야. 또한 늙어서도 나 같은 경우는 영채님이랑 결혼한 턱이지, 그치? 그러면 마음으로 영채님을 만나고 그러면 서방이 필요 없는 거야. 너무 든든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자들 그렇게 막 남자 없어서 또 남자들 여자 없어서 그렇지 않거든. 성사기가 너무 세서 지금 여기가. 근데 니는 어쨌든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요걸 인정하면 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사랑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거를 이 아픔이 인정하면 사랑 못 받을까봐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계속 아픈 거야. 계속 그런 남자.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형경아 예전에 그랬지. 너 내가 이제 남자 만나도 된다 할 때까지는 청산만 해. 이 얘기 분명히 했지. 그게 그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진짜 소개팅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야. 원래 안 들어오다가. 이제 또 시작된 거야. 다 이제. 거절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은 만나봐서 또 뺏기려고 하는 거야. 네. 이거 더 봐. 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네 나이 한 1, 2년 열심히 하면 돼. 지금 이게 알아차리잖아, 그치? 소금 먹고 또 들어와서 3박 4일 할 때 가해자 풀고 이러면서 이게 알아차리고 향한 속에 알아차리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알아차리네 좀. 정신 차렸네 좀, 이제. 곱다니 잘 있냐? 잘 있고 약간 좀 더 여성스럽고 예뻐진 느낌이 들더라고. 그건 이제 네 마음이 아픔을 조금 인정하니까 걔가 이뻐지는 거야. 걔가 너거든? 네가 그 아픔을
남자 빼앗긴 여자의 아픔, 그리고 버림받고 수치당한 여자의 아픔을 지금 봐. 이렇게 버리잖아, 그 아기를. 근데 그 아기를 조금 인정한 만큼 걔가 예뻐 보여. 그건 네가 이제 인정이 좀 된 거거든. 걔가 엄청 사랑스럽고 이래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든든해. 그리고 그 그림이 뭐냐면, 아, 이거 얘기해놔 해서 되는 거야. 얘기할게. 너 집착하면 안 된다. 네. 그 그림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는 그림이야. 그렇게 아픈 여자는 구원해줄 백마의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아프잖아. 네. 거기서. 이 아픔에서 구원해줄 남자를 만날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처음에 그런 말을 안 해준 거야. 너한테 줄 때. 왜냐면 그 집착으로 가져가면 안 되지. 그치? 근데 네가 이제 아픔 느끼고 걔가 분리되니까 해주는 얘기야. 알겠어? 축복의 그림이 될 때까지 네가 청산을 하면 돼. 네. 알았지? 오래 안 걸려잉? 네.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